네, 오늘 군위권 저수지에서 빠방 터졌습니다. 제 여사가 빠방 터졌다고 해서 아무나 와서 빠방 잡을 순 없어요. 장비빨이라고 했습니다. 전동리를 쓰거나 끝보기 낚시인 톡톡이를 이용, 톡톡이 낚싯대를 아주 연한 걸 해야지 많이 잡을 수가 있고요. 지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. 그 3,000원짜리 파리채 지보기나 그냥 빙어떼 지보기는 10마리 잡을 때 걔네는 한두 마리 잡고 뭐 그런 조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잡아오는 분들은 전동릴이거나 아니면 끝보기 낚시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똑같은 대로 안내를 해도 못 잡는 분들도 많아요. 그런 분들은 왜 안 나오냐고 투덜댈 수도 있는데 투덜대지 말고 장비 탓이구나라는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런 것부터 개선을 하고 난 후에 또 열심히 빙어 낚시에 들어가면 잘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. 암만 또 장비가 좋아서 무조건 잘 나오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 보면 그래도 장비가 좋은 분들은 많이 잡는 것 같아요. 결국은 끝보기 낚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장비 좋은 건 끝보기 낚시로 되어 있거든요. 오늘은